뒤로 돌려치기를 주고 말았습니다. 두 점 남았고. 오, 키스 위험하지만 빠졌어요. 네. 잘 쳤네. 네. 들어가면서 수동태아비 선수 2세트도 10점 매치 포인트입니다. 지금도 두께가 조금만 얇았으면 키스가 나는 건데 두꺼운 두께를 조금 어중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빠지긴 했습니다만 간발의 차이로 지금 키스가 빠졌고 자 마지막 공 자 뒤돌리기인데 항상 꺾어줘야죠. 예. 네. 지난 시즌 1세트 승리 시 게임 승률 85%라고 말씀드린 대로 1세트 이기고 바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아, 마지막에 행운이 따라주네요. 네. 네. 마지막 한 점 행운의 득점으로 들어가면서 수롱피아비 선수가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네. 승리를 거둡니다. 조금 진로도 좀 벗어난 공이긴 했습니다만 네. 너무 많이 끌렸어요. 수롱피아비 선수가 과감한 공격, 시원시원한 공격을 하다 보니까 행운의 득점이 종종 나오는 그렇습니다. 편이잖아요. 뭐 전생에 진짜 나라를 구했어요. 네. 어찌됐든 일단 8강에 선착을 했고요. 네. 여기서 키스가 날 줄 몰랐는데 키스가 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갈 줄은 더 몰랐습니다. 하지만 사실 이게 아주 접전인 상황에서 이겼으면 좀 미안한 마음도 들 수 있었겠지만 워낙 차이가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정민 선수가 따라붙은 건 좀 아쉬워도 수롱태아비 선수가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확실하게 승리를 거둡니다.